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뷰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정제 예측 AI죠. 그래서 미국 FDA 사실상 허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네요. 그래서 페라헬스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. 딥캅스라는 단어예요. 이거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딥브레인에 이어서 두 번째 허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. 그러나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이랑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겠죠.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병원 영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. FDA에서 승인을 먼저 받아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미국 페라헬스죠. 경쟁 구도가 관전 이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, 일단은 뭐 페라헬스 헬스에 좀 비해서는 우리가 좀 후발 주자이긴 하죠. 뷰노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갖고 싸워서 이기면 되니까 네,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4분기 승인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본다. 그렇다고 하면은 4분기면은 지금 10월 달부터죠. 10월, 11월, 12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. 이게 이 언저리 근처에 오면은 또다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미국 FDA의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이제 추가 제출 서류가 없으니까는 거의 이제 뭐 확정이 된 거다 라고 일단은 조금 뭐라 그럴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딥캅스는요, 혈압, 맥박, 호흡수, 체온 등 이번 환자의 활력증으로 분석해서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알려주는 제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국내 의료진에서 신임을 얻고 있다 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.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뷰노 전체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 딥캅스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미국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, 물론 이제 초반에는 조금 규모가 작겠죠.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미국 시장에서 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매출은 비교도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얘가 여기에서 좀 아쉽죠. 4만원을 우리가 좀 터치해줬던 하면 여기서 정리가 됐을 건데 300원 차이로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장중에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일부 정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안 됐다 손 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될 거 없다라고 봅니다. 내가 여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.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눌림 받을 때 매수하고, 또는 여기서 대응이 안 됐다 여기에서 신규로 접근하거나 뭐 매수가 안 되셨던 분들 없는 분들은 접근을 해보자.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고 눌릴 때 또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정리하든지 눌릴 때 이 구간 괜찮은 자리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근하려고 했었던 이 영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음봉으로 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딱히 저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. 아직까지 뭔가 악재라고 보이는 것들도 없고 나름 추세는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영역이겠죠. 이 고점의 영역 언저리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연출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우리가 여기 35,000원인가요? 이 언저리 라인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또 올라갈 거야 라는 것들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큰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여러분들 아직도 입장을 안 해놓으셨습니까? 예, 이거랑 클릭하세요. 그러면 한번 입장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? 계속해서 여러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저희는요, 하루에 막 100개, 200개의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들,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, 시장을 이끄는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. 물론 오늘 시장은 중심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조만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. 단순하게 뉴스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장의 중심은 아니니까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알고만 있어라, 이 정도까지도 저희가 코멘트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.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여기 요거 클릭 두 번만 하면 입장이 가능한 거니까 아직까지 이 뷰노라는 영상을 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널에 입장은 안 했다. 아,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.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